기후변화 대응책을 흙과 농업에서 찾아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나무나 농업부산물을 탄화시킨 뒤 땅에 묻어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기후변화도 줄이는 바이오차를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인삼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흙을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검은 물체들이 보입니다. 왕겨를 수처럼 탄화시킨 바이오차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던 도중에 바이오차를 넣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넣기 전에는 70% 정도 생존했다면 넣고 나서는 80, 90% 정도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바이오차는 나무나 농업 부산물 등 탄소 성분이 많은 바이오매스를 높은 온도에서 탄화시켜 만듭니다. 바이오차는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형태와 성질을 100년가량 유지하면서 탄소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탄소 덩어리로 흙을 살리는 토양 계량제로 쓰면 적어도 100년 동안 탄소를 땅속에 가둘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갖출 경우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만드는 추가 에너지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바이오매스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 발산한 열을 가지고 이 바이오차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엔사나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도 이 바이오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활용 범위는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바이오차는 미국에서도 연구 대상입니다. 건강한 흙 복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인위적인 재료가 아닌 초지에서 수확한 풀이나 가축 부산물로 바이오차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ou can also use things like corn resin, almost anything. Some people even use manure. So any type of biological material can be heated in this process to form a biochar. But they all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땅에 직접 탄소를 담는 바이오차, 농업,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